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그널 디컴포지션 기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은 뉴로 컴퓨팅이라는 저널에 게재되어 있고, 뉴로 컴퓨팅의 임팩트 팩터는 5.719입니다. 해당 저널은 컴퓨터 사이언스,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에서 상위 21%에 들어가는 저널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한국말로 하면 데이터 증강이고 인공적으로 데이터 샘플을 늘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BCI에서는 트라이얼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딥러닝에서는 특히 부르기 학습에 많은 데이터들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뇌파 실험의 경우엔 피험자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고,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측정을 하게 되면 피험자 상태에 따라서 뇌파의 퀄리티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BCI 분야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는 SMOT라고 불리는 스모트 그리고 GAN, 랜덤 오버 샘플링, 그리고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디컴포지션 등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ITD, EAMD, MEMD라고 불리는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디컴포지션 방법을 기반으로 컴포넌트 미싱 스트래티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EMD와 ITD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디컴포지션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EMD는 뇌파를 여러 개의 IMF로 분해하게 되고, ITD는 오른쪽의 그림처럼 여러 개의 PRC로 분해하게 됩니다. 가운데 화살표처럼 각 컴포넌트의 번호가 클수록 저주파 성분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EMD 같은 경우에는 EMD를 확장한 버전의 디컴포지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BCI 컴피티션에서 공개한 모토 이미저리 데이터이고, 오른손과 왼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동안 측정된 뇌파를 사용을 했습니다. 패러다임은 아래 사진처럼 Q를 기준으로 3초 동안 이미저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뇌파를 수집하였습니다. 총 9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 3개의 EEG 채널에서 데이터가 측정되었습니다. 더해서 각 피험자당 400개에서 420개의 트라이얼을 측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CMS라는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측정한 3개 채널의 EEG 데이터를, 여기 나와 있는 이세 가지 색깔의 이런 EEG 데이터를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IMF 혹은 PRC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PCR이나 IMF 성분들을 트라이얼끼리, 여기 보시면 트라이얼 1번과 트라이얼 2번이 있는데, 이 트라이얼끼리 합성을 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T 프라임 같은 새로운 트라이얼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5배에서 50배까지 5개 단위로 데이터를 증가시켜가면서 결과를 확인을 했고, 그 증가량을 하이퍼 파라미터 K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측정된 트라이얼 중에서 델타 스코어라는 지표를 기반으로 플루티드 트라이얼, 즉 잡음이 많이 유입된 트라이얼을 제거를 하였고, 평균적으로 피험자당 300개 정도의 트라이얼이 남았습니다. 그 후에 모토 이미저리와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뮤밴드 그리고 베타 대역을 포함하도록 8에서 3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였고, 이 제한된 어그멘테이션의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EEGNET 그리고 WNN, SVM이라고 이라는 부르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EEGNET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EEG 기반 딥러닝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의
웨이블릿 트랜스폼을 적용을 한 타임 프리퀀시 데이터를 인풋으로 하는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리고 SVM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 머신러닝을 뜻합니다. CMS뿐만 아니라 EEG에서 많이 사용되는 갠 방법 중에 하나인 CDC 갠을 이용을 해서 어그멘테이션 방법 간의 비교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갠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그림처럼 제너레이터가 실제 그림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EEG 연구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자세한 이갠 방법에 대해서는 구글에 잘 정리해 놓은 포스팅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해당 연구에서는 총 4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TSN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TSN이는 다차원상에 분포되어 있는 이 특징들을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사용을 시켜서 보다 특징들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20개의 트라이얼을 사용했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150개의 트라이얼을 이용을 해서 어그멘테이션 한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별표로 표시된 원신호들을 기준으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들이 잘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안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로 데이터의 특징을 잘 보존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해서 현재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 특성 또한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개 트라이얼을 사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C4의 경우 11Hz 그리고 20Hz에서 로우 데이터와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의 특성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왼손 이미지를 수행했을 때 여기 11Hz와 20Hz, 그리고 오른손을 수행했을 때이 11Hz와 20Hz,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들과 로우 데이터의 피크점들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우 데이터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분류 정확도도 확인을 하였는데요. WNN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기반으로 한 뉴럴 네트워크와 SVM의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의 효과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피험자들의 분류 정확도를 확인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EEG넷의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오리지널에 비해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 한 5%에서 10% 정도의 상승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DC 갠과의 차이도 표를 이용해서 나타냈는데요. 여기 표에서 지금 5개의 분류 정확도가 순서대로 나타나 있는데, 각 분류 정확도는 오리지널, EMD, MEMD, 그리고 ITD, CDC 갠을 순서대로 나 CDC 갠의 분류 정확도를 순서대로 나타낸 거고, 전반적으로 CDC 갠보다 CMS를 사용한 경우에 분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뭐두번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인 경우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CDC 갠보다 다른 방법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분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모델이 모두 같은 경향을 나타내서 대표로 SVM에 대한 결과를 가져왔고, 트라이얼이 적을수록 K값과 상관없이, 하이퍼 파라미터 K값과 상관없이 분류 성능의 편차가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트라이얼이 20개일 때 새로 생성된 데이터의 수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분류 성능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경향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분홍색 라인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고, 대체로 K값과 관계없이 거의 분류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150개의 트라이얼을 사용하면 붉은색 선처럼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많으면 75%에서 55%, 거의 20%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저자는 어그멘테이션에 사용되는 트라이얼이 많을수록 랜덤리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어그멘테이션의 성능이 불안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에 여러 트라이얼이 관여하도록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나중에 EEG가 아닌 EEG와 NIRS처럼 같은 시계열 데이터지만 특성이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합성해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내 분석을 진행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